자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부산 꼴통 아이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아침에 부산 전철역 1호선 연산역에 나와 있습니다. 부산 시민들, 연산동 지역에 부산 시민들의 출근 모습을 한번 촬영해 해보려고 아침에 일찍, 지금 한 9시 한 20분쯤 됐네요. 오늘은 화요일입니다. 화요일인데 잠깐만 어디로 올라가 볼까요? 이쪽으로 올라가면, 자, 요 위에가 지금 연산 로탈입니다. 연산 로탈이니까 사무실이 어느 쪽으로 많더라. 저 앞전에는 서면 가가지고 뭐 좀 아침에 좀 생동감 있으면서 그런 출근하는 모습을 찍으려 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나왔거든요. 아, 이쪽으로 또 많이 올라가시네.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제가 연산 7번 출구로 나왔습니다. 7번 출구로 나왔는데, 아, 여기가 현재 지금 그래도 서면보다는 뭔가 좀 출근하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있습니다. 저기서 우회전으로 내려가면은 그제리 법원, 부산 법원 가는 데가 아마 나. 자, 이 길로 가면 부산 법원이 아마 나올 겁니다. 맞나? 아, 헷갈리네. 맞을 것 같아요. 이 길로 가면 그제리 쪽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. 아침 일찍에 또 우리 어머니 또 일찍이 또 이렇게 뭐 장사하시려고 나와서 준비하고 계시네요. 자, 이번에는 다른 출구 좀 너무 늦게 왔나? 조금 그런 감이 없잖아 있네요. 아침 9시 반인데도 출근이 거의 뭐 다 완료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나는데. 자, 이번에는 2번 출구로 한번 연산 전철역 2번 출구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 앞에는 지금 2번 출구입니다. 2번 출구로 나왔고요. 지금 보이는 방향으로 직진해서 가면은 서면 가는 길입니다. 부산 다음역이 부산시청 양정 부전역, 그 다음 서면역, 그래 됩니다. 아침 일찍 붕어빵 나왔습니다. 뭐 서면이나 연산동이나 그 아침 출근 모습은 옛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 생동감 있고 막 그런 느낌은 전혀 없네요. 사람이 없습니다. 요즘 재택근무가 많다 보니 집에서 또 업무들을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막 사람들이 아침에 바쁘게 막 뛰어다니고 그런 모습은 전혀 없네요. 그냥 막 이 연산동 주변 경치 구경하는 거로 만족하면서 이렇게 또 오늘 하루 영상 아침에 나온 보람 없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원했던 영상은 이런 게 아닌데, 서면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진짜 보통 우리 아침 출근 모습은 좀 사람들 바빠가지고 이제 발 동동 구르고 뛰다니고 막 찾았고 막 이런 모습이 좀 내 머리, 내리에 좀 남아 있었는데 전혀 그런 건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길을 살리자, 마음을 열자, 혼을 키우자. 야! 바이바이. 안녕. 사랑합니다. 꽃! 아, 요쪽 사람들 많이 오네.